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냥 개별적으로 그냥 간단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건가요? 네. 네,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례시가 되면은 저희가 그 현재 있는 4개 특례시장과 함께 실질적으로 재정 특례 그리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실질적인 좀 권한을 달라고 법 개정도 하고 건의사항을 할 생각이고 제 생각에서는 현재 우리 화성시가 특례시와 함께 추진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청 선임입니다. 구청. 화성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별 그 특색이 분명하잖아요. 면적도 서울에 1.4배나 되잖아요. 서울에서는 자치구가 25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화성에서는 구청 권역 28개 읍면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100만 이상 되는 도시 중에서 구청이 없는 데는 우리 화성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출입장소라고 하는 그런 궁여지책으로 자구책으로 출장소를 구청보다 훨씬 더 권한이 없는 구청 그런 출장소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화성같이 면적도 넓고 권역별 특색이 뚜렷한 이런 지역에서는 반드시 구청이 설립되어야지만 특례시로서의 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행자부에 가서 강력 건의를 드렸고 또 행자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계획은 하여튼 특례시가 발족하는 2025년도에 같이 구청이 4개 구청 최소 4개가 설립돼서 같이 저 개청식을 갖고 발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특례시로서의 역할과 기능도 하고 또 구청 설립을 하기 위해서 그 화성시의 예민한 문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화성시가 그 서울시장들 갈등을 빚고 있는 공공항 이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세계 4대 도시가 되려면 공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이분법적으로 군공항을 이전하면서 국제공항 그 신설이라는 쪽을 묶어서 패키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에 동참했는데 인천국제공항이 2025년에 코어 상태가 된다니까 이제 화성시 단독으로라도 그 국제공항을 추진할 수 있는 거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제공항 건설은 국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화성시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텐데 그 국제공항을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제공항은 국책 사업이에요. 수원시나 경기도나 화성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책 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경기 남부권 화성을 찍어도 좋습니다. 경기 남부권에 반드시 국제공항이 필요하다 설립해야겠다 하는 발표가 있어야죠. 지금은 뭐 그냥 가상인 거고 발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우리 그럼 우리 화성으로 오는 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는 거지 현 단계에서 국책 사업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가서 유치한다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 것은 우리 지역 간에 그 지금 공공하고 있는 피해를 보는 지역 이전하는 지역 주민 간의 갈등 수원과 화성시의 갈등만 증폭시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현재 수원 군공항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건축 고도나 행위 제한 등 그거를 주민들이 피해받고 있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지 이 지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가지고 논쟁할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긴급 TF팀 구성하셔서 전세 피해 방지 센터 운영, 긴급 주거 지원, 공인중개사 전수조사, 재벌방지 대책 모니터링 준비하셨는데 혹시 무자격 부동산 컨설팅 등 무자격 업소 관련 조사 여부가 좀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서구에서는 대규모 임대사업자 전수조사 한다라고 나왔었는데 지금 그 화성시에서도
대규모 임대사업자, 특히 100채 이상 소유한 임대사업자 관련된 조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지시를 해서 20채 이상 그 소유자들을 조사했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362명이 20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20채, 어떤 사람은 50채, 어떤 사람은 100채 이상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362명이에요. 그러니까 362명이다 보니까 10채씩만 하면 3,600채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저 다주택은 아니죠. 그냥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화성군 같은 케이스만 가능해요. 다행히 대출을 없는 거예요. 이 오피스텔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군도 선순환이 된다고 했잖아요. 전세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저는 어제 당정 협의할 때 그랬어요. 허브 주택보증조합공단이나 경기도시공사에서 자본형인 도시공사에서 이 오피스텔 지금 문제가 된 250채 한 300여 채를 갖다가 사라. 사는 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를 그대로 안고 등기만 이전하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등기 비용만 들겠죠. 등기 비용. 시등록세는 별도로 우리가 전세 사는 그 친구한테 너 나갈래? 살래?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보증금을 발급해주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내가 언제든지 나갈 때 이 공사로부터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나 나가겠다 뭐 하면은 다른 전세를 갖다 놓고 한 2억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죠. 현재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1억 5천인데 1억 5천에 다 안 들어오겠지. 새로 오는 사람은 지금 시세가 1억 3천인데 그렇다 보니까 한 뭐 2, 3천만 원 공사해서 한 채 다 이렇게 추가로다가 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초기에서 큰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 아닐까 어제 생각이 돼서 어제 당정협의회 때 한번 검토하자고요. 테크노폴은 미국의 실리콘밸리 있잖아요. 실리콘밸리나 일본의 츠쿠바,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 같은 최첨단 산업 도시를 통틀어서 테크노폴이라고 합니다. 테크노폴은 한 개 정책 아니면 사업이 아니라 제가 얘기한 테크노폴은 화성의 100년 미래를 위한 비전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큰 의미에서. 그래서 테크노폴은 네 개의 요소가 가장 중요해요. 구성 요소가 테크노폴. 첫 번째 기술 인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첨단 산업체가 있어야 된다. 생산업체. 세 번째는 연구소. 네 번째는 중요한 건데 정주 여건, 쾌적한 정주 여건. 이 네 가지 요건이 갖춰진 도시를 저는 테크노폴이라고 하고 세계적으로 그러한 도시를 테크노폴리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우리 화성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네 가지 요소로 봤을 때 가장 적합한 도시가 우리 화성입니다. 우리 화성은 서울에서 30분 내지 1시간 거리에 아주 있어요. 그리고 삼성이라든가 기아도 최첨단 산업체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우리 화성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가장 많은 소부장 업체가 화성에 있어요.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가 우리 화성에만 4,500개가 있어요. 정부에서 약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는데 5%에서 10%가 우리 화성에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동탄 신도시라든가 이런 택지 개발로 인해서 정주 여건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네 개 요소를 감안했을 때 우리 화성시만한 도시가 없다. 그렇지만 우리 화성시에 이런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게 저는 전부 기술 인력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거라고 봅니다. 현재까지는 전문 기술 인력이 판교 무슨 라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화성까지 현재 와 있는 기술 인력 외에 추가로 더 끌어들이는 게 상당히 어려운 형편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와 함께 동탄에 카이스트 화성 사이언스 허브를 구축했어요. 작년도에 롯데백화점 거기에 공공기업 받은 상당히 큰 넓은 면적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카이스트와 함께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을 작년부터 양성을 하고 있어요. 3개월 과정
너무 6개월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반도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또 통일대학교와 함께 홍익대학교 화성 캠퍼스에 자율주행 자동차 등 2개 이공계 학과의 학부 석사 과정을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원대학교와 함께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양성 과정 국가 정책에 지원을 해서 그걸 받아서 양성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우리 화성 폴리텍대학교 있잖아요. 폴리텍대학과 함께 기술 인력 양성하기 위한 MOU를 체결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양성해서 취업을 시키자 하는 것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기 내에 20조 원 투자 주셨습니다. 기업 지원 자금도 보내주시고 인큐베이팅 시스템, 인큐베이팅 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임기 기간 내에 투자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다시 한번 조직 개편까지는 아닌데 이번에 20조 투자 유치 팀을 신설합니다. 20조 우리 화성에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화성을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 지방세 수입이 1조 6,500억입니다. 우리 화성시가 이 중에서 9,700억 약 60% 정도를 기업에서 부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 화성의 안전적인 성장을 위해서, 안전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20조 이상의 투자 유치를 받겠다. 제 임기 중에. 어떻게 해서? 그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냥 막연하게 20조가 아니라, 제가 지금 작년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10대 장비 업체 중에서 작년에 12월에 ASML과 이미 투자 협약을 해서 동탄에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4개사하고 심각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중에 있어요. 반도체 장비 회사. 아마 올해 안에 투자가 결정될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그리고 화성에 대기업이 한 30여 개 있어요. 30개 중에서 특정 기업을 말할 수는 없지만 3개 대기업과 약 2조 5천억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것도 아마 곧 발표하거나, 아마 기아자동차는 그때 발표했죠. 벌써 기아자동차는 하겠다고. 예, 기아오토. 예, 예. 그래서 30개 업체 중에서 현재 협의가 된 것이 3개 업체예요. 3개 대기업이에요. 나머지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것도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것이고, 또 화성에 산업단지가 현재 13개가 조성 중에 있어요. 기존의 11개 산업단지가 우정되고 있는데 13개 산업단지가 2025년도 완료가 되거든요. 좀 늦어진 것도 있고, 그 13개 산업단지에 상당한 기업체들이 와서 투자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가 현재 화성에 36개가 이미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 건설 중인 게 16개가 있어요. 도합 52개가 됩니다. 판교, 성남 전체가 53개예요. 지식산업센터. 우리가 이제 52개가 돼요. 성남의 사례로 봤을 때 3조 원 이상의 투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적을지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정확한 금액 따지는 할 수 없겠지만 15,000개 정도의 1인 기업도 있고 2인 기업, 5인 기업도 있으니까 그 지산센터에 그래서 15,00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타 우리가 자동적으로 있을 때 우리가 공장이 1년에 350개 정도가 들어와요. 화성에 증가되는 숫자가. 그거는 여기에 숫자에서 뺐습니다. 그건 우리 노력 없이도 자동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등등등을 따지고 우리가 지금, 그리고 테마파크도 있고 또 의료복합단지가 있어요. 의료복합단지에 종합병원도 있고 의료복합단지 등등등을 다 종합했을 때 20조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 기업들을 위한 정책도 우리 화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을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 지원 정책단도 지금 공모를 해서 하고 있고, 지역 기업 지원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리고 창업펀드 700억 원을 조성돼 있잖아요. 약 700억에 680몇 억인데 한 700억 정도를 조성을 해서 창업한 지 2년 내지 7년 된 기업들한테 2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700억을 갖다가 내년 정도에 1500억으로 늘려서 더 많은 기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소기업 그 지원 자금, 운영 자금, 또 이자 지원, 이자를 갖다가 3%를 우리가 내주고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이자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 공인들에 대해서도 우리 화성에서 사업체가 막 12만 개 정도가 있어요. 사업체 소상공인 그래서 12만 개 중에서 한 정확한 숫자를 제가 7, 8만 개가 소공인들입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에 소공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공인들도 지금 이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소공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는 지역화폐 3,300억을 발행합니다. 이건 순전히 우리 화성에 있는 소공인들 상점이라든가 가게 여기에서 쓰는 거죠. 3,300억 중에서 우리가 순수 예산이 경기도 최초로 우리가 300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300억 예산을 투입해서 3,000억 원을 10% 주니까 내가 10만 원 저 충전하면 만 원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3,300억을 가지고 지역 소상공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고 있고 소공인들 세금 유예 또 소공인들도 이자 지원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생 경제 좀 어려운 분들부터 좀 뭐 회복이 돼야 되지 않나 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저 지원하는 입장에서 복지 예산이나 이런 지원하는 끝이 없어요.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 최선을 평가들이 외부 기관에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실을 많이들 말씀하세요. 뭐 일례로 교통영향평가 잘못됐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뭐 중해제약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교통이 많이 막히는 3.100마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그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거르고 시민을 위해서 편의보다는 좀 더 안정적인 편안한 시민을 위해서 그걸 개선하실 방안을 갖고 계신지 안 되니까 아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문기관에 객관적인 평가를 아마 받아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환경영향평가는 전문기관에서 그 전 자세히 모르겠지만 펀트 생각나는 것이 규정이나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그 중회장이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그 봤을 때는 그 일부에 대해서만 교통을 갖다가 개선하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보면 이게 자치단체의 몫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 뒤에 더 넓은 면적까지 더 미래까지 보고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근시안적으로 하는 건지 일부러 비용을 적게 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시행자의 로비에 의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자체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한테 100% 교통영향평가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120-30%를 우리가 요구를 하자. 우리가 저 주변까지 미래를 보고 요구를 하자. 앞으로는 동부보다 이제 서부만 발전할 길이 남았다. 그렇게 강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서부가 발전할 길에 대한 어떤 부분의 키워를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제가 시장 되기 전에부터 알았죠. 동쪽, 서쪽, 동서라고 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화성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균형 발전을 유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쪽 지금까지는 저 동탄 신도시만 해도 40몇 명이 살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쪽에 뭐 기업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화성에 현재까지 위치에 오게 한 거는 동쪽의 힘이 크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때 가서 말씀드렸던 것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화성의 서부 지역에서 발전을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도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동서 균형 발전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망이라고 봐요. 일단 도로망. 다행히 동탄에서 마도까지 고속도로가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거가 개통됨으로써 상당히 접근성이 좋아졌어요. 서해안까지. 근데 아쉬운 거는 그 마도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전국환까지 더 쭉 연결해서 끝까지 뺐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기 때문에 그것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성을 갔다가 순환도로 한 바퀴 뺀 도로 순환도로를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탄에서 향남을 거쳐서 기아자동차 그리고 서해안에 지금 해안도로가 지금 거의 준공되고 있죠. 그리고 저 위쪽에서는 어디야 테마파크 있는데 거기서 비봉에서부터 봉담을 거쳐서 화산동을 거쳐서 저 반월동까지 반월동탄 입구까지 연결되는 그 빗자도로가 지금 계획 중에 검토 중에 있고 또 남양에서 향남까지 이제 화성의 중간을 내륙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그런 도로까지 이렇게 구상이 말씀하신 기구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시정연구원을 오늘 7월 1일 발족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달에 행안부에서 승인 났죠. 우리 시정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에서는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 체제 구성이 현 사무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공무원들이 현재 부여되어 있는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인력 위주로 구성됐다 보니까 미래를 위한 거라든가 갑자기 새로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인원이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구상한다? 화성의 10년 뒤에를 계획하고 뭐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같은 체제에서. 그래서 시정연구원을 저희가 개원해서 시정연구원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게끔 화성에 대한 미래를 그리고 현황을 파악을 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 같다 시정 연구를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ESG에 대해서는 ESG는 상당히 이제 기업 같은 데서는 상당히 심각하고 막 받아들이고 막 적죠 이게 빠르더라고.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솔직히 저부터나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둔감한 거예요. 이런 ESG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지금 법은 아마 규정됐을 거예요. 법인지 규정인지 시행령인지 모르는데 ESG에 대한 ESG 경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공기관에 시청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기관에서 다 ESG 경영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실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좀 추진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죠. 어제만 봐도 저기 농어촌공사가 봉담 효인지구에서 나온 문화재들 전부 가져가서 다른 도시 주겠다고 큰돈이 땅덩 치는데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그 사람 말이 약간 일리가 있는 게 화성에 수장구가 없으니 문화재를 반출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화성에 문화향수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좀 말씀 좀. 분야에서 상당히 성장을 했어요. 근데 화성이 가장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예술 문화가 상당히 취약한 걸 알고 있습니다. 600석 이상 되는 공연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 100만 인구 도시에 이게. 그러한 것이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갖고 저는 그 지금 다행히 제가 오기 전에 동탄에 1500석 규모의 문화예술 그 트라이앤 파크가 조성되면서 진행되고 있고 저는 동쪽에 있으니까 이 서쪽에도 하나 저 종합예술회관 뭐 공연장을 갖다가 조성을 해서 우리 시민들 또 조성하는 데도 뭐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도 굳이 서울까지 가서 공연을 안 보고 우리 화성시에서 또 수원 시민들도 우리 화성에서 보러 올 수 있게끔 그걸 준비를 하고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거는 우리 공무원들도 저도 공무원 했지만은 가장 또 전문 지식이 취약한 게 이쪽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있을 때죠. 그때 문화재단도 만들어서 문화재단 나름대로 우리가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각 권역별로 찾아다니면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점점 나아질 거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저 문화예술인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담회든 아니면 몇 번에 걸쳐서 토론을 거쳐서 화성시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그래서 차츰차츰 한 번에 갈 수는 없어요. 문화선진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현실은 이렇다 그러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 자체를 좀 시작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사실은 화성에 사는 게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는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년을 민주당 소속 시장이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인사 문제에서 한직에 밀려서 뭐 십몇 년을 그냥 보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공무원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인사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펴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 화성시가 아무래도 급성장하는 도시인 만큼 그 다음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언론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지방 지역 언론들이 화성시에서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그 경쟁력에 밀려서 접목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지역 언론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고 또 어떻게 또 지역 언론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문제는 저는 민주당으로 시장이 됐지만은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당 색깔을 띄워서 정책적인 거를 집행할 거는 5%? 5%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당, 이 당 사람이 됐든 저 당 사람이 됐든 제가 뭐, 이 보수 쪽의 당에 있는 시장도 모셔봤고 민주당 분들 모셔봤어요. 근데 시장의 역할은 당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면. 그리고 저는 똑같이 우리 화성시에 있는 공무원들과 똑같이 실무 공직자 구급도시에서 쭉 공무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환이라든가 상황 뭘 원하는지 그래도 남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어요. 이해를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사에 있어서 처음부터 저는 그랬어요. 한 5대5 정도를 하겠다. 연봉 서열 그리고 능력 발탁. 근데 실질적으로 권한은 시장이 뭐 진급을 시키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법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법에는 인사위원장이 부시장이에요. 시장이 아니라. 아무튼 저는 인사에 있어서 물론 우리 화성에도 3천여 명이나 되다 보니까 부기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죠. 부각이 안 되거나 뭐 동료들한테 좋은 평가를 못 받거나 일을 안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있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공평하게 하려고 하고 뭐 당색을 말씀을 당은 전혀 관계 없고 저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있다. 지방이 아니라 지역 언론에서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해드렸고 간담회 요청해 왔을 때 여태까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 지역 언론인들이 몇 분 몇 분씩 간담회 요청하면 전 다 만나서 애완도 들어드리고 건의사항도 듣고 또 거기서 이러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도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역 언론 분명히 우리 화성에서는 두 가지 일단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어요. 감시 기능을 해주시잖아요. 또 하나는 홍보 기능을 해주시잖아요. 그만한 거 없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역 언론 요새 특히 인터넷 뭐 이 SNS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신문 구분 없이 저는 뭐 중앙지 뭐 방송 뭐 지역 신문 뭐 구분 없이 다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언론의 그런 순 기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